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전혀 후회하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5시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가장 최신 뉴스 하나 발췌해서 수업합니다. 1부에서는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그 뉴스의 첫 화면 올려놓으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고 싶으면 반드시 첫째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만 들으면 편하고 쉽게 단기간에 큰돈 벌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학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독학을 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 제가 독학하면서 문법 설명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문법 설명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해도 고급 영어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고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해주세요 하면 번역하시고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집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이런 게으른 생각 드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든지 영어 공부를 빨리 포기하시고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 주세요. 자, 오늘 2월 23일 CNN 뉴스 공부하는데 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Welcome back. President Biden letting loose o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last night. At a fundraiser in California, Biden called Putin a, quote, crazy SOB, end quote, telling us all how he really feels as the U.S. government prepares a new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the Russians after Alexei Navalny was killed in the Arctic prison. Russia claims Navalny mysteriously died there after taking a walk last week. The UK announced new sanctions overnight as well. CNN's Claire Sebastian joins us from London. Claire, the Kremlin just responded to those comments from Biden. What are we learning?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Welcome back. President Biden letting loose o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last night. At a fundraiser in California, Biden called Putin a, quote, crazy SOB, end quote, telling us all how he really feels as the U.S. government prepares a new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the Russians after Alexei Navalny was killed in the Arctic prison. Russia claims Navalny mysteriously died there after taking a walk last week. The UK announced new sanctions overnight as well. CNN's Claire Sebastian joins us from London. Claire, the Kremlin just responded to those comments from Biden. What are we learning?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하듯이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으시죠? 그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많이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뜻을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Welcome back. President Biden. Letting loose o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Last night at the fundraiser in California, Biden called Putin a quote crazy SOB end quote, telling us all how he really feels as the US government prepares a new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the Russians. 이때 아나운서가 과로 안에 있는 거 발음했는데 다 실수를 한 겁니다. 없다고 치시고, After Alexei Navalny was killed in the Arctic prison, Russia claims Navalny mysteriously died there after taking a walk. Last week, the UK announced new sanctions overnight as well. CNN's Claire Sebastian joins us from London. Claire, the Kremlin just responded to those comments from Biden. What are we learning?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이제 3단계 장문 독해합니다. 요뭐 쉽고.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할 때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한글로 말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그다음 다시 플레이해서 정답과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소질도 희망도 없는 분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할수 있는 분야로 가서 노력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요거 영어로 말로서 하셔도 되고 적어서 하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 웰컴 백 넘어가고 그다음에 프레지던트로 시작하는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있는 단어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전체 문장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해주세요. 시작. 자, 다 남겨하셨으면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Yeah, pretty strong words, Casey, from Dmitry Peskov. He said that these comments from Biden were shameful. He called them a huge disgrace for the United States. I want to read you a portion of what he said. He said, clearly, Mr. Biden, it's demonstrating behavior in the style of a Hollywood cowboy to cater to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and he then holds President Putin up as someone who never makes offensive remarks. So, look, it's relatively common in Russia for officials below Putin to sort of hurl insults at the US. It plays very well, I should say, in the Russian propaganda, where the sort of confrontational foreign policy with the US is a way of deflecting the blame off Putin for any of the ills inside the country. So that, I think, is what we're seeing here. President Putin, though, himself usually tends, as Mr. Peskov was alluding to stay aloft of these kinds of public spats. Okay.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Yeah, pretty strong words, Casey, from Dmitry Peskov. He said that these comments from Biden were shameful. He called them a huge disgrace for the United States. I'll read you a portion of what he said. He said clearly, Mr. Biden, it's a demonstrating behavior in the style of a Hollywood cowboy to cater to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And he then holds President Putin up as someone who never makes offensive remarks. So it's relatively common in Russia for officials below Putin to hurl insults at the U.S. It plays very well, as you said, in the Russian propaganda, where this sort of confrontational foreign policy with the U.S. is a way of deflecting the blame of Putin for any of the ills inside the country. So that, I think, is what we are seeing here. President Putin himself usually tends, as Mr. Peskov was alluding to stay aloft of these kinds of public spat. 예, 화면 정지시켜놓고 알아들은 거 잘 정리해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번역 시작. Yo, 잠시 후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It, I think는 삽입절입니다. Mm-hmm. 자, 한 문장 분석. 자, 짧은 해석하겠습니다. 요거 해석해 주시고. So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신 분은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들, 1,0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계속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참 장래가 암담해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나, 과연 신은 존재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